오늘은 이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무엇보다 오늘 8일오 광복의 날인데 아, 오늘 주빌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셔서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느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일은 합리와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 기준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모세는 왜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고 예레미아는 왜 애굽으로 끌려가야 했고 바울은 왜 로마의 착고에 묶인 채 이렇게 끌려가야 했는지 우리의 상식과 합리론 이해되기 힘든 부분이죠. 그와 같이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것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순종하시는 사람들에게 맡기셨구나, 라는 것 정도만 제가 이해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영화 제작 초기부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을 용서하는 영화를 만드냐? 다른 거할 것도 많은데. 또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 아니, 북한 영화를 만들지 어 해피노메 일본 영화를 만듭니까? 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저 이제 영화를 작년에 다 만들고 올해 3일 운동 3일절에 개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일 운동 100주년 반일 기운이 너무 크게 불어서 제가 요때를 좀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15일 날 개봉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계획대로 됐으면 오늘 극장에서 여러분들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팔일5가 되면은 아 그래도 좀 용서의 바람이 좀 불지 않나 아, 그때를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 7월 1일이 되니까. 아, 아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또 8월달에 들어와서는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이런 일이 되었죠. 그래서 8월 개봉도 무산되었습니다. 또뭐 그렇다고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바람을 뭐 그렇게 돌리시겠죠 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그 이게 이게 웬일이에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제 굉장히 걱정하고 죽지 않았더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십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저는 샬롬입니다. 왜냐면 저는 주님이 저한테 하라오른 일을 했을 뿐이고, 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화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돈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헌금으로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도와줬고 성도들이 도와줬고 제가 자랑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7, 8년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 저한테 천만 원 이상 헌금한 개인만 30명이 넘습니다. 놀랍죠. 네. 정말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죠.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재정들을 다 해주시고 저는 무엇보다 빚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잠시 잠시 이영화를 묵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장마시 깊어지듯이 아, 깊어질 때에 에, 충분히 발효가 됐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번쩍하고 또 내보내지 않을까. 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군요. 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음, 어, 지난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본당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는데 7월달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취소됐습니다. 일본의 교회들도 저를 초청해서 하겠다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또 취소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가요? 그러나 저는 제가 고래라고 생각합니다. 새우들이 싸우는데 고래가 잠시 피해 있을 뿐입니다. <laughs>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나마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날을 기다렸어요. 주빌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네, 아, 네. 잘 됐죠. 네, 네. 예, 저는 어,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영화를 개봉하는 겁니다.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laughs> 저는 일본도 북한도 많이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될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에도 걸림이 없도록 이 세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되었던 그 상처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6.25 동단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희생이 됐는데, 우론 민족 상잔의 그 아픔을 우리가 이세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시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두 가지 고개를 넘어가는 영화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첫 순서로 일본 문제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일본을 넘어가지 않으면 북한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난 한달 동안 어,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지 않고 제가 그리고 교회들한테 연락할 힘도 없었어요.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 그런 에 제가 뭘했겠습니까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네, 어, 어쩌면 어, 오래 되지 않아서 여러분 어, 정말 아름답고 귀한 북한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간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사 문제예요. 한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 마찰이 생기냐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과거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다시 힘이 강해진다면 과거의 일이 반복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일본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일본이 안 듣는 거예요. 일본은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역사님이 지나가지 않았느냐. 왜 지나간 걸 자꾸 들춰내느냐. 우리의 치부, 우리의 부끄러움인데, 자 이제 니네가 우리의 과거를 좀 잊어주고 미래를 향해서 다시 손 잡고 나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견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서로 고집하는 게 있으니까 서로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이 이것이 계속 70몇 년을 지금 74년 동안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 그럼 이게 앞으로 해결될 거냐? 여러분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사과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그럼 이것을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일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나라와 계속 사죄를 요구하는 나라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자, 이 문제에 제가 봉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 독일은 사과했는데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독일은 두 번의 전쟁에 지면서 다시는 일어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폭삭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망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미국에 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옥쇄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수 없이 원자폭탄을 갖다 터트린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은 정신적으로 지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영광의 시대가 오면 전쟁하는 나라가 되면 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꿈이 꺾이지 않습니다. 자, 저는 제가 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저한테 상처를 정말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용서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해야, 복수할 상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저를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대편의 가해자의 사죄가 없더라도 스스로 치유가 될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그들은 사죄 받아야만 치유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상대가 끝까지 치유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상처 입은 피해자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한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은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요새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그 거예요. 왜 이럴 때 정치는 정치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왜 한국에 교회 지도자들과 일본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해서 일본과 한국이 더 이상 이렇게 대립하고 적대하지 말고 우리가 더 밝은 과거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느냐 일본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용서해야 됩니다 이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은 오늘 그걸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독일에 가서 베를린에 가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게 홀로코스트에 갔을 때써 있는 문구입니다. Forgiven e s s without forgotten.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사 과거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용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일본에 따질 것 따지고 축구하면 이겨야 되죠. 야구하면 이겨야 되죠. 지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은 사실 이렇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본이 됐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할때 우리는 우리 세대에 더 이상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 자식들 위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네이션 체인저입니다. 우리 영화 포스터에 보면 헤드문구가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달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용서해서 달린 게 아니에요. 2,300km의 그 험난한 길을, 그 국도 길을 따라가면서 용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여행을 끊다. 그래서 일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완전한 용서는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행,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서로 강경하게 대처하죠. 그러면 이건 쉽고 당연하고 그런 일 같습니다. 또 선동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런 때에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해 보이고 물러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굽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화해자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악화의 길을 가는 이 한일관계를 우리는 추스려야 되고 다시 한번 손잡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작 뷰티풀 차일드 그런 영화였어요. 인디언과 백인간의 손잡기 하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손 잡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영화를 사용하시면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관용과 포용의 자세로 마침내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시는 귀빌리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는 75분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